반갑습니다. 여기는 연변 영빌이고 제가 며칠 전에 그 한국 구독자분한테서 DM을 받았는데 7월에 가족들 같이 좀 연변 여행을 오는데 저보고 지금 연결 맛집 소개를 좀 해달래 갖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연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인터넷을 많이 검색하고 그리고 현지 연결 사람들한테서 많이 물어봐 갖고 정보를 얻었습니다. 오늘 먼저 촬영할 거는 그 뒤에 보시면 동무춘파 연변이 있는데 연길에 오면 무조건 먹어야 할 음식 중에 하나가 연변 냉면인데 여기 가서 한번 연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직은 이 가게 가보지 못해봤습니다. 먹어보고 못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번 뭐 맛도 보고 예, 가격도 알아보고 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5로 하나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81원. 위챗페로 이렇게 결제했고. 아, 내가 좋아하는 이런 얼음물 안에 놔줬네. 나 괜찮은 냉면 먹을 때 여기 얼음물이 사이드에 좀 놔둔 걸 좋아하거든. 육수를 한번 먹어보고. 달콤매콤한 육수. 맛있습니다. 여름에는 진짜. 냉면이 별로 아닌 거네. 이 어서 니 나이스가 미쳤는 거야? 미쳤다. 거기도 되게 진짜 소프트하고 맛있는 거기. 이건 완전. 안에는 소고기 두피스랑 그리고 치킨 완자랑 사과와 한피스 그리고 계란 하나랑 오이, 배추김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로 한번 먹어볼게요. 달콤하고 좀 시큼하고 쫀득쫀득하고 바삭바삭하고 이런 맛을 제가 최근에 먹은 고구마 중에서는 가장 맛있습니다. 그리고 냉면하고 바로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 고구마를 찢어서 냉면 육수에 이렇게 한번 섞어서 한번 이렇게 맛을 보십니다. 한번 더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한국의 탕수육이랑 어떤 맛이 다른가요? 좀 달콤하고 쫀득쫀득한 건 탕수육하고 좀 비슷한데 이 고구마는 이렇게 보시면 그런 뭐 당근이나 그런 뭐 야채나 그런 사이드 그런 음식들이 없고 탕수육에는 그런 음식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이제 풍먹이라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쳐먹냐, 예, 찍먹이냐, 풍먹이냐 왜 이런 얘기에? 한국 탕수육은 찍먹이냐, 그 풍먹이냐 이 두 가지를 나누는데 중국 이 고버로는 무조건 그 부먹입니다. 이 보시면 이미 다 소스가 쏟아져 나고 네. 저희의 냉면도 두 그릇이랑 고버로 소자 하나에 깔끔하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음식 먹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개인마다 하는 마라탕은 지역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체인점은 맛은 같으니까 오늘은 중국에서 유명한 체인점 중 하나인 마라탕 가게에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라탕 먹을 건데 사람마다 다 입맛이 다르니까 좋아하는 재료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한번 집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야채 전부대로 그리고 이거 시금치, 콩나물, 버섯 좀 적고 네. 그리고 이게 검정버섯 아 그러네 지금 이 보니까 지금 고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고기 생선 로바 이번 주에 매우 뉴로 생선 뉴로 좋아요 뉴로 좋아요 뉴로 좋아요 너 오늘 그 단독 자 오늘 자 네 이거 자 이불 뭐? 자 이판 봐 맛있어 이거 맛있어 什么辣呀？可以辣，正常，中辣，特辣，点辣，啊，中辣吧，中辣的辣，那就微辣吧，就是。微辣，微辣的，我们从苗哥那边上开始的。저는개인적으로매운거잘먹는편이기때문에괜찮은것같습니다。 이건 这是什么呀？
花生。야비주얼유지않습니까같은레벨의마라를시켜도한국식마라탕은중국식마라탕보다여기처럼기름이이렇게많지가않고그리고덜맵고덜마랍니다제가한국갔을때도많이먹어봤거든한국식마라탕을근데확실히중국식마라탕보다는한국사람들입맛에맞게시장에나온것같습니다 여기이렇게보시면여기지금그국수가루랑기름이너무많습니다그래서아까도말했지만중국마라탕은국물을먹을수가없습니다그래서사실국물을먹고싶은데국물은안먹고해그냥이렇게맛만먹겠습니다맛이어떻습니까일단국물하고소스는평가이상이고제가중간마라를시켰는데내가생각했던그谢谢免费拜你们사장님이내게서영상찍으니까서비스도이렇게찍어줬습니다잘먹겠습니다 먹으면맛있어제가이제까지먹은마라탕중에서는밥스레는뜬다역시체인답게맛있습니다누가봤으니이거뭐광고해준줄알광고해준줄알겠습니다광고합니다예그냥컨텐츠는한국마라탕하고잘쯤한가지더얘기하자면이국물이가중국거는조금매콤한느낌그리고한국거는소스가땅콩하고우유를좀많이넣어갖고조금먹으면먹을수록뒤끝이가좀느끼합니다한국마라탕이가이거는먹으면먹을수록조금기름이많아서느끼한느낌한국거는그우유를많이넣어서느끼한느낌가격비교는한국의마라탕이조금더비싸겠습니까이정도량이가33원인데이정도량을한국에서먹었을때는한국이좀더비싸지않나예여러분들이마라탕좋아하시는분들에여기를오게되면많이드세요10점만점에한몇점정도나올수있을까10점만점에8점은될것같습니다10점만점에10점먹게된이유는뭐재료라는가신선도나좀더깨끗했으면좋겠고요지금은맛있습니다그리고세번째로추천할음식은양꼬치입니다무언인데그가게앞에가서먹으셔예옌벤하면양꼬치양꼬치하면옌벤제가여러나라에서양꼬치를먹어봤는데진짜거짓말안하고옌벤양꼬치맛을넘을식당을제가지금까지본적이없습니다여러분들연기대와서양꼬치먹고맛이없으면내진짜거짓말안하고된장찌개에다가손주시겠습니다맛도맛이지만여러분들이양꼬치먹을때좀특별한경험을할수있습니다왜냐하면여기식당종업원들이다북한여성분들입니다그래서저도개인적으로조금궁금하기도하고예뭐다중국것도되게잘한다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한번가서한번보겠습니다어떤지좀궁금하기도하고요같이한번가보겠습니다여기옌벤은양꼬치굽는기계네조금여러스타일인것같아요밑에는이렇게자동으로굽고다구워서이거올라오는거지네맞을까근데여기는왜필요하지여기다그채소넣는거야여기다는뭐넣는겁니까여기다가채소를다익히고면여기다넣고여기너무오래너무깐대지않습니까여기다너무깐대지않고그냥구워요설명까지잘해주네군춘철이랑민가비교하면은어느철더맛있을까비슷한거내가이제까지연길에서먹은양꼬치가게중에서여기가좀제일맛있는거저희는지금깔끔하게다먹었고요제가이번콘텐츠있는줄알고원래식기묻긴하지만짧은시간에이렇게많이묻기는처음인데좀추구했는데혹시영상이도움이되셨다면이거한번눌러주세요맛있게맘에먹으셨으면좋겠습니다